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고 듣는 현경숙 작가의 작품 두 편을 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가 현경숙 작가의 작품을 몇 작품 읽었었죠. 네살배기 3개국어, 벙어리 뻐꾸기, 감시카메라, 굴비, 표창장, 굴레, 그리고 이중주까지. 작품마다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이 많은 공감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도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은 호박꽃다발과 도자기의 날개 달기입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은 현경숙 작가님의 초기 작품인데요. 길진 않아도 상당히 짜임새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현경숙 작가님에 관해서 우리 파피루스 채널과 연관해 가족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가님께서 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 현경숙 낭독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왜 제목이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냐면요. 작가님께서 제가 낭독한 작품 위주로 엮어서 출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로선 너무 큰 영광이죠. 현재 교보나 예스24, 알라딘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종이책으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읽는 소설 끝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박 꽃다발, 현경숙. 예지는 모처럼 만에 점심 내기 화투판을 벌였다. 점심으로 시킨 짜장면이 배달되자 화투판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TV를 켰다. 모니터가 밝아지면서 점토공예 전시회 장면이 떠올랐다. 왈패들은 먹는 것에만 열심이었지만 예지는 초가 지붕 위에 떼굴떼굴 얹힌 뽀얀 박덩어리들, 주렁주렁 고드름 같은 등나무 꽃송이들, 여자아이를 지게에 진 바지저고리 차림의 사내 모습, 아름드리 장미꽃 바구니, 점토로 빚어진 가지가지의 정겨운 모양새들의 전시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모두가 장애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의 물음에 여자가 대답하면서 공예품들을 가리킨다. 이처럼 섬세한 작품을 장애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이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익혀서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각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익힌 솜씨들이죠. 그러세요? 아나운서와 여자가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주고받는 대화다. 이봐,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여자가 화면 정면으로 돌아서자 짜장면 면발을 입안 가득 채워넣다 흘기 TV를 돌아보던 지훈이가 소리쳤다. 예진이도 알아챘지만 미처 말할 틈이 없이 지훈이가 먼저 소리를 내질러버린 것이다. 어? 202호 암코양이잖아? 그런데 저 여자가 왜 저기 있다는 거야? 모두가 자장면 먹던 동작을 멈추고 TV로 시선이 몰렸다. 아침에 진청색 정장 차림으로 나가던 자그마한 키의 진씨 부인이 아나운서와 살갑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암코양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저기에 나간 거야? 숙자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조용히 좀 해라. 들어봐야 왜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냐. 지훈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진 씨네가 이곳 연립단지 202호로 이사를 온 건 1년 전이다. 나이는 40 후반으로 보였는데 이들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고 찾아오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두 부부는 작달막했고 특징 없는 보통의 얼굴처럼 옷차림새 또한 평범해서 이곳 연립단지 내 사람들도 그들 부부를 눈여겨보는 일은 없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처럼 관심받기던 진 씨 부인이 암고양이라는 별명으로 이곳 왈패들의 입살에 오르게 된 건 3개월 전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시내와 떨어진 변두리로 중간 이하 정도 수준의 서민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 사는 5동짜리 연립단지였다. 맞벌이인 부부들은 일주일 가야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고 집에만 있는 그렇고 그런 여자들은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입담으로 일과를 소일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다 모이면 화투판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험담을 늘어놓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 파로 갈린 이곳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중 한 패가 왈패파다. 왈패파는 깡패 한 가지로 상대편 파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곳 연립단지를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갔다.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반성회 같은 것도 열릴 수가 없었다. 이 연립단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은근히 경계의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피했고 맞부딪게 되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맨송맨송 그대로 지나치기가 일쑤였다. 위아래도 없었다. 101호의 할아버지 내외가 이사 잘못 왔다며 집을 내놓은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의 분위기를 알턱이 없는 진 씨 부인은 왈패들보다 나이가 위인데도 험상궂은 모습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왈패인 숙자, 지훈, 혜선, 그리고 예진의 곁을 지나칠 때마다 공손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왈패인 그녀들이 진 씨 부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건 직장인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꼬박꼬박 나갔다가 오후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말하자면 텃세를 부린 셈이었는데 예쁘지도 않은 주제에 자신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런데다 30대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린 것을 본 이후 암코양이라는 별명을 붙여버렸다. 뭘 하는고? 그날도 진 씨 부인이 월, 수, 금요일에 나간다는 사실을 꿰고 있는 숙자, 지훈, 혜선이가 파수꾼처럼 아래층 입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예진이 짐짓 시치미를 떼면서 물었다. 남이사. 숙자가 눈을 부라리며 튕기듯이 받아쳤다. 왜들 이래? 또? 그 부인이 뭘 어쨌다고? 예진이 나무라듯 쏘았다. 꼴 같지 않게 지가 무슨 요조숙녀라고? 숙자가 2층 계단을 흘낏 올려다보면서 쫑알댔다. 오목한 눈, 두터운 입술, 가무잡잡한 얼굴, 안반장 같은 엉덩이, 맹꽁이처럼 빵빵한 장단지, 거기다 말투까지 거칠어서 어디 한 군데 여자로 보아줄 구석이 없었다. 단이 너덜너덜한 청바지와 붉은색 티셔츠에 노란 조끼, 몸매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저런 여자도 밤으론 남편의 품에 곱살스럽게 안겨 자나 싶을 정도로 왈패 그 자체였다. 오히려 휘어잡힌 남편을 그녀가 안고 잔다고 봐야 오를 듯하다. 그녀의 남편은 수시로 품목이 바뀌는 노점상이다. 집안일에 있어서도 어찌나 식구들을 극성스럽게 닥달해대는지 그녀의 성격은 이웃이 다 알 정도다. 그런 반면 지훈이는 옆으로 퍼진 얼굴에 단축구멍 같은 눈이고 똥똥한 몸집으로 걷는다기보다 휘젓는다고 봐야 할 정도로 팔자걸음이다. 그런 그녀가 대추 씨알 같은 입술로 남의 흉을 따박따박 주워 섬기고 있을 때는 너무나 딱 부러져서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박혀들어버리겠다 싶을 정도다. 거기다 아예 벌리고 태어난 것처럼 잠시도 입을 닫아두려 하지 않는다.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옷차림, 머리 모양새에서 얼굴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트집 잡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그녀 자신은 중개사인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나가기가 바쁘게 그 꽁무니에 묻어나와 숙자, 혜선, 그리고 예진이까지 선두주자로 끌어모은다. 그 시간부터 연립단지는 왈패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은 설거지는 물론 빨래와 청소를 하루 종일 내박쳐 두었다가 식구들이 들어올 무렵에야 저녁을 지으면서 떨그럭떨그럭 미친년 밥 매듯이 해치운다.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고 딸과 살고 있는 혜선은 또 깡통한 쇼트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당찬 모습으로 자칭 똑똑이어서 숙자와 지훈이와 예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깔보는 타입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애들은 아예 무시했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말을 부질라 치면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거들떠도 안 본다.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위아래를 째려봄을 당한다면 그야말로 두고두고 기분이 잡쳐지고 말 일이다. 이런 여자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대상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휘둘러 붙였으나 30대 기사의 승용차에서 내린 것을 본 후로는 진 씨 부인에게로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다. 한 가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들보다 위라고 생각되거나 자신들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숙자, 지훈, 혜선은 아이들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예진이라는 딸의 이름을 붙여주어 예진은 그대로 예진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진 씨 부인이 밖을 나섰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출근과 등교 시간이 지난 9시 50분이었다. 시간 한번 정확하군. 숙자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진 씨 부인이 내려왔다. 작달막하지만 밤색 타이트 스커트에 벽돌색 마의 차림으로 점잖은 데가 있어 보이는 타입이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진 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먼저 말을 붙여왔다. 예, 일찍 나가시는군요. 왈패들이 대꾸도 않은 채 민둥민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민망해서 예진이가 받아주었다. 예, 일이 있어서요. 그럼... 진 씨 부인이 종종 걸음으로 연립단지를 빠져나갔다. 아이고, 주제에 점잔을 빼는 뽐새라니. 일은 무슨 놈의 일? 숙자가 사라진 진 씨 부인의 등 뒤에 대고 코웃음을 쳤다. 일이 왜 없어? 바람 피우는 것도 일은 일이지. 지훈이 너 눈치 한번 빠르다. 혜선이가 맞장구를 쳤다. 모르니? 척하면 삼천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쓸고 닦고 살림살이나 해. 어쭈, 또 시작하실 참이야? 야, 예진이 내다 방석이나 펴라. 그래야 이 사모님 입이 다칠 모양이다. 그러면서 예진이 집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다. 왈패들은 마치 예진이 화투에 끼어드는 것이 예진이 좋아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인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 장애자들과 인연을 갖게 되셨던 것입니까? 예, 그건 늦도록 기다렸지만 제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신이 뜨시려니 포기하고 입양을 해서 기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입양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애자를 입양하시려고 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 그럴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던 것인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입양을 결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정상인이야 성장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장애자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평생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장애자들을 누가 보살펴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인인 우리들이 보살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이들을 통해서 정상인으로서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에 감사하게도 되고요.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만큼 그 축복을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눔의 삶이 되겠죠. 그 때문에 하나이라도 맡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몇 달 전이다. 해질 무렵 화투판을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을 때였다. 붉게 물든 석양에 감싸 안긴 연립단지 내로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빨려들듯 미끄러져 들어왔다. 사동 입구에서 진 씨 부인을 내려놓고 검정 차는 그대로 연립단지를 빠져나갔다. 세 번째 목격된 일이었다. 운전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차에서 내린 진 씨 부인은 잔뜩 벼르고 있는 왈패들의 심상찮은 낌새에도 아랑곳 없이 넉넉한 모습으로 살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네 명의 여자들 사이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다. 아유, 내 저걸! 허리춤에 두 손을 짚고 서서 진 씨 부인이 올라간 계단에 대고 숙자가 하마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더럽게 뻔뻔스럽네. 뻔뻔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 같다, 야. 지훈이도 덧붙였다. 연하의 남자 아니냐. 그러니 자랑할 만도 하지. 혜선이가 빠질 리가 없었다. 또 시작들이군. 왜들 그래? 남의 일 참견할 것 없다고 그만큼 일러줘도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이 바쁜 세상에 내 일만으로도 벅찬데 남의 일에 참견할 겨를이 어딨어? 그러려면 아예 그 집 살림까지 맡아 해주든지. 그렇지 못할 거면 여기서 동네 사람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어여 들어가 저녁이나 지어들. 예진이 왈패들을 나무랐다. 예진이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진 씨네와 비슷하게 1년이 조금 지났다. 남편이 하던 의류업의 부도로 겨우 정리를 하고 들어온 곳이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스러웠고 이들 왈패들의 행동거지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쉽사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릴 형편도 못 되었다. 갈등이 일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낸 것이 왈패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었다. 행동거지를 보면 도무지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거친 행동을 바로잡자면 함께 어울리는 것뿐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가끔씩은 왈패들의 화투판에도 끼어들면서 왈패들의 행동거지가 거칠어질 때마다 제동을 걸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다반사였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못 봤어? 그걸 어떻게 못 본 척 넘기란 말이야? 애들 교육상에도 좋질 않잖아.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훈이 제법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쫑알댔다. 주제, 교육을 들고 나불거리다니. 너 자신이나 파악하라며 비꼬아주고 싶은 것을 예진은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긴 남편한테 알려주는 거지. 뭐라고 알려? 본대로? 얌전한 척하면서 뒷구멍으로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 우린 말이야, 비록 욕을 먹을 처지이긴 하지만 암코양이처럼 적어도 저 따위 짓거리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처럼 아싸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찾아봐도 우리처럼 아싸라고 깨끗한 사람은 없을걸. 뒷구멍으로는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얌전한 척 하기는. 우리끼리 이러고만 있으면 뭘 하냐? 그러더니 202호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예진은 빠졌다. 병신 새끼, 인생이 불쌍해서 일러주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어쩌고 어째?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놈더러 기사란다. 자가용도 없는 주제에
저희가 언제 기사 부리고 산다고. 꼴에 허세는. 나 참, 저 따위니까 애도 못 낳고 사는 거지. 맞아, 남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옆에 내가 새밥 먹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눈 감고 있을 수밖에. 202호로 몰려갔던 왈패들이 돌아와서 늘어놓는 불평들이었다. 애를 낳은들 할 말 있으려고. 그러다 정말 덜컹 애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긴? 자식이 없는데 바닥 길러야지. 남의 자식 입양하는 것보다야 낫잖아. 여자로서 지 새끼니까 좀 좋아. 입양 절차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재미보고 새끼 없고 꽝 먹고 알 먹고 허허허허 배꼽이 웃는구나. 배꼽이 웃어. 숙자가 너털지게 웃어 젖혔다. 또 일거리 생겼다. 일거리 생겼어. 어쩌면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그래. 언제까지 입방아만 쪄대고 있을 건가. 정말 못 말리는 인사들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모두들. 예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왈패들의 수다를 떨쳐내며 집으로 돌아와 버렸던 것이다. 그러시다면 입양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게 되신 것인지요? 아나운서가 물었다. 처음엔 한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막상 한 아이를 데려가려 했을 때 수많은 눈동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필요한 이 많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 눈동자들이 제 발목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한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손발이 되어주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각박하다고 하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에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요.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만 잘 따라주기는 하던가요? 물론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려울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자고 하는 열의는 정상인들 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상인보다 더 열의가 강했어요. 열심히 따라주었고 마음도 밝고 순수해서 오히려 제가 이들로부터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와 여자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진영만 문교부 국장님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시청자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저자는 또 뭐야? 202호 남잔데? 그런데 저것들이... 국장은 또 뭐야? 돌아버리겠네. 숙자가 기도 안 찬다는 듯이 뇌까렸다. 조용히들 못하겠어. TV 화면에 눈을 받고 있던 혜선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소리쳤다. 일순 왈패들의 입이 한 일자로 다물어졌다. 국장님께서는 문교부에서도 청렴 결백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계시더군요. 그렇지만 부인을 도우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돕고 계신지 또 어떤 계기로 돕게 되셨는지. 돕는다기보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 집사람이 거의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이죠. 그러시군요. 부창부수라더니 이런 때를 두고 해야 될 말 같습니다. 두 분을 뵈면서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자들을 보살피실 텐데 어떤 식으로 보살피실 것인지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죠. 좀 더 나은 교육으로 자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겠죠. 그러나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상인인 우리 모두가 장애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단지 몸이 불편한 것뿐이지 정상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신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견의 눈으로 보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돕는 것이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갖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할 때라야 온전한 사회 구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격의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때라야 비로소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편견의 눈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들의 참모습도... 아나운서의 장황한 해설이 끝나고 전시장의 이모저모가 비춰졌다. 귀신이 맞박을 쳤나? 텔레비전 화면에다 대고 뭐라고들 해봐. 예지는 넋나간 듯 TV에 눈을 받고 있는 왈패들에게 꿀밤 한 대씩을 먹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어쨌든 진씨 부인을 입살에 올려 그토록 입방아를 쪄대던 그녀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이 없는 예상 밖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예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202호와 화해를 시키고 왈패들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생각과 궁리를 하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들 부부가 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이곳 연립단지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왈패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전의 그 같은 말에 왈패들은 반대할 기력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 말이야. 염치들은 없겠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이 기회에 사과부터 하고 보자.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였다. 그런 말이야. 오늘 저녁 당장 찾아가 보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면 서먹해지지 않겠어? 어때? 이유 없지? 예지는 왈패들에게서 나올지도 모를 변명 같은 구실을 미리 차단하고자 선수를 쳤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가십거리가 아닌 정중한 마음으로 그들 부부를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따라 202호 부부는 9시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시간이 늦었고 남의 집을 밤늦게 방문한다는 게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쇳불도 단김에 빼렸다고 예지는 그녀들을 데리고 202호로 찾아갔다. 그들은 미처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다. 몇 달 전 불미스러웠던 일에도 불구하고 202호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전에 있었던 일에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만.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왈패들은 덩달아서 죄송하다는 뜻으로 머리를 주워거렸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용서하신다면 이곳 연립단지에서 장애자들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털어놓았다. 그러세요? 그러시다면 저희가 더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부부가 정중하게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나왔다. 맞은편의 왈패들도 그들의 정중한 행동에 미안함이 느껴졌는지 멋쩍어하는 모습들이었다. 죄송했어요. 정말. 문교부에 계신다는 것만 알았어도 그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인데. 혜선이가 웬 젊은 남자가 승용차로 부인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더라며 일러 바친 것에 대한 사과인 것이다. 아셨다면 물론 그러진 않으셨을 테지요. 하지만 서로가 격의 없이 대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이런 식으로나마 가까워지게 됐으니 격의가 없어지게 됐지요. 앞으로는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새 왈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입을 열지 못했다기보다 시답지 않게 생각했던 남자가 문교부의 국장이고 문교부 국장이 연립단지 내에 관용차를 들이지 않았고 거기다 면박까지 당했으면서도 겸손하게 나오는 진씨 부부의 태도에 그만 면목이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전시회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제버릇 개 못 준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짝이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왈페들은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 좋겠다며 제각기 서둘러댔다.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아우성 같은 소리였다. 이곳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왈패들이기는 해도 머리는 속빈 강정처럼 단순해서 생각 없이 남을 괴롭혔고 또 속빈 강정처럼 단순해서 화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이 일사천리였다. 어쨌든 진 씨는 왈패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그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주었다. 점토공예 전시회가 벌어지고 있는 연립단지 내 마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느닷없는 전시회일 수밖에 없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느닷없는 전시회가 황당하면서도 왁자지껄 떠들썩한 분위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화가 되어가는지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다. 살벌하기 그지없던 이곳에 노랗게 물이 들고 있는 정원수들만큼이나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더불어 사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대모들처럼 이곳의 분위기를 살벌하게만 이끌어오던 숙자, 지훈, 혜선이가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씨 부인을 도와 점토 공예품을 판매한 뒤 마무리를 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전시회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물건이 동이 났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이 났다. 식자가 우환이라더니 알려가든 똑바로 알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가 되든가 섣불리 알아가지고는 천지분간 모르고 깨춤 추는 식이었지 내 언젠가는 무슨 사단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다행히 좋은 쪽으로 벌어졌긴 망정이지만. 일명 암고양이라는 별명으로 난도질을 해대던 진씨 부인을 돕고 있는 왈패들을 감회 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백일호 할머니가 두렁거렸다. 할머니의 그 말에 예지는 화로를 뒤집어 쓴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왈패들과 함께 어울렸던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아 양심의 가책이 된 것이다. 요즘 보기 드문 사람들이야. 지금 세상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 아니겠어? 옆에 서서 구경만 하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이젠 이사가는 건 취소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도 될 것 같구먼. 할아버지 내외가 주고받는 말이 정겨웠다. 예진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고마워. 뭔가 고맙다는 표시는 해야겠는데 지금 당장 준비된 건 없고 우선 이거라도. 저기 담장에서 따온 거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야. 뒷짐을 지고 온 왈패들 중 숙자가 노랗게 벌어진 호박 꽃다발을 예진에게 내밀었다. 호박 꽃다발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은 다음 작품을 다 들으신 후에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도자기의 날개 달기 현경숙. 아파트 실내로 들어서면 항상 지방 곳곳에 내려앉은 촘촘한 먼지들이 나를 침입자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곤 주인이 없는 사이에 고독을 마냥 즐겼을 것 같은 이질감들이 몸 구석구석을 휘감아버리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털퍼덕 짐을 부려놓는다. 집주인으로서 당당한 엄포인 셈이다. 피어오르는 먼지를 무시한 채 나는 오래된 의식으로 전화기 확인에 들어간다. 송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른다. 테이프가 풀리면서 보고 싶다는 친구의 응석부림과 언제까지나 혼자 살 거냐? 술 한 잔 걸친 듯한 오빠의 한숨 섞인 음성이 풀려나온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집안에서 오빠는 우리들에게 있어 부모님 대신이었다. 오빠 스스로도
그 책임을 통감하며 동생들을 통제해왔던 것이고 다음으로 그냥 끊겨버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모험이 지나가고 급한 일이 있으니 일본서 돌아오는 대로 연락하라는 말자의 쌩쌩한 음성. 말자가 급한 일? 씨도 안 먹힐 소리? 시큰둥하면서도 궁금하기는 하다. 까닭 없이 허튼 소리를 해댔을 말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송소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른다. 말자가 받는다. 나 순영. 지금 막 돌아왔어. 아유 그래. 잘 돌아왔다. 너 기다리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말자의 음성이 다급하다.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도자기 엄청 많은 거 너 모르지? 말자와 도자기? 이질적이기까지 하다.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데 저리 호들갑이라니. 도자기라는 게 있기는 한가? 웬 도자기? 거기다 엄청 많다고? 그래, 보면 까무라칠걸? 말자한테 도자기라니. 이리저리 꿰맞추어 보아도 도무지 꿰맞추어지지가 않는다. 돈놀이라면 몰라도 돈 외에 다른 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그녀가. 아, 좋아하는 놀이로 딱 한 가지 화투가 있기는 하지. 재미로 한다는 점에 백원하는 화투.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는 화투판을 벌인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녀가 돈을 따고는 그 딴 돈으로 음료수나 점심을 시켜주기는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는 절대 음료수 하나도 사주는 법이 없다. 지독하게 구두쇠 노릇을 하는데도 친구들이 끼어드는 걸 보면 그놈의 화투판이라는 게 묘한 구석이 있기는 한 것 같고 파출부 여자도 제때에 돈을 주지 않아 죽을 지경이라고 울상을 지으면서도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찔끔찔끔 주는 돈이나마 받아내자면 그만둘 수가 없다는 푸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동네 가게에서 외상이 걸려있지 않은 집이 없다는데 그 사람들 또한 그녀의 3층짜리 집을 보고는 줄 때까지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이니 그녀는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들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 정도인 말자가 도자기를 많이 들여놓았다는 것이니 나 없는 사이에 천지가 개벽이라도 된 것인가? 당연히 궁금하겠지? 나의 뜨악해 하는 태도에 말자가 으스댄다. 그래도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내일 보자. 그녀의 조급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송소화기를 내려놓는다. 가지 않아서 문제될 게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9시가 다 되었으니 굳이 갈 필요가 뭐 있겠나 싶은 것이다. 가게 되면 12시 전에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한 도자기가 밤사이에 증발해버릴 일도 없을 것이니까. 나는 상공회의소 직원으로서 일본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일본 백화점들을 돌며 우리나라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말하자면 홍보인 셈이다.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다. 이번에도 홍보 상품 준비 관계로 두 달여 만에 돌아왔고 일주일 후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만큼 오늘 이 밤 나에게는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나는 오빠한테 잘 돌아왔으며 일은 잘 해나가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라는 전화를 하고는 잠자리에 든다. 일본에서는 한식을 먹어도 진짜 한식 같지가 않다. 김치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침으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머리를 싹둑 잘라 밥숟가락에 척척 걸쳐 얹어 먹는데 그야말로 꿀맛이다. 김치만으로도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은 기분이다. 밥다운 밥을 먹은 포만감에 한껏 여유까지 생긴다. 이런 포만감을 언제 맛보았던가. 이 오랜만의 포만감을 누릴 짬이 없이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진청색 살 대문. 때마침 바깥 청소를 하고 있던 도우미가 대문을 따준다. 도우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10시 반인데도
말자는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베이지색 실크 잠옷차림으로 이부자리 속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시시덕거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모양새다. 어서와. 나를 본 말자가 송수화기를 덜커덕 내려놓는다. 이번에는 어찌 그리 오래 있었던 거야? 전에 없이 살가운 말투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무슨 도자기야? 말자와 도자기. 도무지 엮여지지가 않는다. 싸구려 들여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때였다. 말자네 집에서 알게 된 은희, 영미, 정란이가 두 달여 만에 온 네 개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수선스럽게 안방으로 들이닥친다. 돈밖에 모르는 말자가 거금이 들어가는 그것도 예술적인 도자기를 들여놨다는데 호기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자, 싸구려인가 진짠가 두 눈으로 확인들 해봐. 너희들이 도자기 볼 줄을 알기나 할지 모르겠다. 그제야 말자가 요 위에서 발딱 일어나 옆방으로 안내를 한다. 20여 평 남짓한 방 벽 쪽으로 대형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진열대의 칸 크기에 따라 30여 개의 도자기들이 들어앉아 있다. 그리고 도자기들 마다에는 가로세로 5cm 정도 되는 흰색 쪽지에 뭔가가 쓰여 있다. 이 도자기들 말이야. 말자가 회신 가득한 얼굴로 도자기들을 가리키며 으스댄다. 근데 여기 붙어있는 이건 뭐야? 도자기 이름. 누가 도자기에다 이름을 붙인다니? 장난감처럼.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냐? 이름은 알아서 못하게. 알아서 남주나? 자, 보라고. 이건 청화백자 모란문호. 이건 청자 분청사기 매화문화병. 이건 청자 백자 조각문. 이건 백자 투각 모란문 화병. 이건 청자 백자 산수문 화병. 이건 녹자 양각문 화병. 이건 청화백자 칠보문 문호. 이건 청화백자 초화문. 이건 청화백자 용문 주병. 이건 청화백자 용문 항아리. 이건 청화백자 조화문 항아리. 이건 청자 흑백 연화문. 이건 청화백자 초화문호. 이건 철제 당초문. 이건 고려청자 다한문. 그만 그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 이 이름들은 어떻게 알고 써붙인 건데? 백과사전 베꼈나? 말자 얘가 백과사전을? 백과사전도 볼 줄을 알아야 찾아 베끼지? 그건 그래, 소가 웃을 일이다. 말자가 도자기의 이름들을 읽어나가자 영미, 정란이가 한통속으로 비아냥낸다. 그녀들은 대졌다, 바가지다, 설사했다 등의 화투판 용어를 쓰는 축들이다. 말자로서 이건 진품이 됐건 가품이 됐건 도자기에 대해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것이니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가 없다. 일단 그 점은 높이 사주지 않을 수가 없다. 박물관에 가서 적어왔다. 왜? 이 이름들을 제대로 적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만한 생각이 있어서 고생고생 알아봐다 일일이 확인해가며 써붙인 거다. 허긴 범의 속을 너희 같은 조물애기들이 알 리가 없지. 정란이와 영미의 힐난에 말자는 말자대로 그녀들을 개무시해버린다. 그럼 저것들이 진짜 도자기가 맞단 말이야? 그럼 진짜지 않고 진짜도 보통 진짜인 줄 아니? 인간문화재 작품이란 말이야. 인간문화재 작품. 말자가 화들짝 쐐기를 받고 나선다. 글쎄. 그럼에도 모두들 믿었지가 않다는 표정들이다. 그런 마음들이 무리는 아니다. 말자의 남편은 대학 출신이라고는 해도 IMF 국가부도 사태로 실직한 이래 구두쇠 노릇을 하는 아내한테 찍소리도 못 내고 살아오고 있는 처지이다. 자식한테까지도 구두쇠 노릇을 하는 그녀가 거금의 도자기를 들여놓았다는 것이니.
모두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 그럼 그 돈이 상당하겠는걸? 상당한 정도가 아니지.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짜린지 알아? 일본 사람이 3천만 원에 팔라는 걸 안 팔았다는 것이니까. 말자가 청화백자라고 쓰인 커다란 항아리의 아고리를 보물단지처럼 어루만지며 거드름을 피운다. 그럼 이것들 모두를 그 값으로 샀다는 거야? 꼼꼼한 성격인 은희가 두 눈을 휘둥그리며 묻는다. 그래. 말자가 그제야 두툼한 입술을 툭 내밀고는 애매모호하게 머리를 주워거린다. 모를 일이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지. 훔쳐온 거라면 몰라도. 훔치다니. 선물 받은 건데. 정란이의 비아냥거림에 말자가 은연중 실토를 해버리고 만다.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누군데 내 돈으로 이것들을 사들여?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많은 도자기를 선물했다는 거야? 도공으로부터. 도공? 어떤 도공? 정부로부터 인준받은 인간 문화재. 땅과 돈이 많은 재산 가고 거기다 혼자 살고 있어서 돈은 쓸 데가 없대. 좋아하는 건 오직 술뿐이라는데 그 술 대접을 남편이 해주고 있는 거지. 그때마다 도자기 한 점씩을 준다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니? 말자는 히히 낙낙이다. 신바람이 나 있다. 그럼 그 술값이 내 손에서 나간다? 당연하지. 그래? 안팎으로 손발이 척척 잘 맞아 들어갔네. 그 인간 문화재 우리한테도 소개시켜 줘라. 도자기만 준다면 술 대접 좀 못하겠니? 도공한테 술 대접이라면 뻣뻣한 내 남편보다 나긋나긋 우리가 제격이지. 안 그래? 얘들 봐. 좋아하는 건 술뿐이라는데 너희를 거들떠보기나 하겠니? 말자가 밀리지 않고 떠벌린다. 난 이 도자기로 일본에서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거든. 이 인간문화재 양반도 일본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했다는데 그때 천황까지 오고 굉장했다더라. 이것들 모두가 그 양반의 것이니까 반응이 엄청나지 않겠냐? 말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어디서 할 건데? 장소는? 내가 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하면 될 거 아냐? 맙소사.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만다. 나를 기다렸던 게 이거란 말인가? 나는 도자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도자기 전시회를 할 생각에서 그 인간 문화재한테 고의로 술을 퍼먹였다? 옌, 애들 아빠는 도자기 전시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나 혼자서 할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원체 술을 좋아한다니까. 그보다는 순영아, 이것들을 네가 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하면 되잖아. 정란이의 말을 일축한 말자가 내게로 화제를 돌린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생소하고 말자의 말대로 전시회를 가진다 쳐도 깨지는 물건이 되어나서 일본으로의 운반이 쉬울 것인가. 말자가 무대보직으로 덤벼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말자는 운반에 대해 벌써부터 알아보았다며 자신이 책임을 질 터이니 전시장만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장소를 알선해주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한다 할 것인가.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그 때문에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게 말자는 급기야 독신 여성으로 해외 활동까지 하고 있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순 겁쟁이라며 내 자존심까지 건드리고 나선다. 말자의 말대로 전시장만 알선해주는 일이라면 어려울 것은 없다. 문제는 돈놀이라면 빈틈이 없고 인색하게 짝이 없는 그녀가 일본에서의 수지타산을 어찌 맞추려고 저리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인지.
뒷감당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 쟤 좀 봐.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우린 안중에도 없네. 언제부터 국제적으로 놀았다고. 그러자나도 더워 죽겠는데 열불나네. 어머, 내가 늦었네. 세 여자들이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선주가 호들갑스럽게 들이닥친다. 내가 들어설 때 전화기에다 대고 명령처럼 쏘아붙이더니 그 상대가 선주였는가? 그렇게 좋아할 것 없어. 말자 얘가 제 자랑하려고 불러드린 거니까. 아니 꼽다 열불 나는데 우리 집으로 가서 화투로 불이나 끄자. 일본에서의 전시회를 떠벌리는 말자와 시비를 벌이던 세 여자들은 선주가 들어선 것에 나가버리고 만다. 이튿날이다. 그 인간이 일본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해볼 거라고 했더니 팔짝 뛰지 뭐야? 내가 무엇을 하든 일체 상관하지 않던 인간이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포기를 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뭘 도와줘서 살아왔나?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돈벌이도 못한 주제에 참견은 무슨. 웃기지 말라고 그래. 아무려면 전시회가 돈놀이보다 어렵겠어? 돈놀이보다 어렵다고 해도 그래. 나한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넌 그런 것에 신경 쓸 것 없어. 그리고 너한테도 이익금의 10%는 떼어줄 것이니까 어쨌거나 우리 인간문화재 그 양반부터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 인간이 협조해 죽인 틀린 일이고 일본에서 전시회를 하자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냐? 인간문화재 그 양반한테 더 사야지.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말자의 집념은 의외로 끈질겼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다. 누가 말린대도 들을 것 같지가 않았다. 도리 없이 인간문화재의 가마가 있다는 이천의 도자기 마을로 그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말자가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게 한다. 차에서 내리는데 자연과 함께 흙내음이 물씬 끼쳐든다. 또 산과 들, 마을이 온통 푸른색 일색이다. 군데군데 들어박힌 가마와 무덤을 이룬 도자기 파편들이 도의 마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책에서 보았거나 말로만 듣던 가마를 보니 저 흙가마에서 나온 인간문화재의 작품이라면 일본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가져볼 만하다는 다소 희망적인 감이 들기도 한다. 말자의 계획인 도자기 전시회를 떠나 도자기 마을을 와본 것만도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얻어들은 말이 있었음인지 차에서 내리자 곧장 두 번째 집으로 젠걸음을 친다. 유리문은 활짝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꽤 넓은 실내가 완성된 도자기들로 빼곡하고 가마에 들어갈 도자기들도 늘어서 있다. 규모가 상당하다. 저 인간문화재 양반 좀 뵈러 왔는데요. 말자가 점원인 듯한 30대로 보이는 남자에게 말을 붙인다. 아세요? 그럼요. 제 남편하고 잘 알죠. 그럼 기다려보세요. 남자가 살림집인 듯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반백의 수염이 부처럼 흘러내린 영감이 뒤따라 나온다. 나를 안다고? 대뜸 반말짓거리다. 범상치 않은 인상이다. 저 정도의 성깔이면 인간문화재가 되고도 남겠다 싶다. 예, 저 이용희 처되는 사람인데요. 이용희? 그 자가 누군데? 노인이 둥그렇게 치뜬 눈으로 반문한다. 이용희요, 이용희. 이용희고 뭐고? 난 그런 사람 몰라. 말자가 더듬거리자 노인이 딱 잘라버린다. 깡마른 몸집에 황토색 생활 한복 차림인데 여간 괴팍스러워 보이지가 않는다. 요즘 술자리를 같이 하신다면서요?
말자는 여전히 믿음지 않다는 듯한 태도다. 나는 그녀가 저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때까지 본 일이 없다. 이거 봐. 난 6개월 전에 대만을 갔다가 어제 돌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언제 술자리를 해? 남편하고 따질 게 있으면 술집으로 가서 따질 일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수작이야, 수작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집어치고 썩 돌아가. 노인은 기차와 통 같은 소리를 질러대곤 휑하니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놈의 인간이. 그제야 남편한테 속은 것을 알아차린 말자가 노발대발 집으로 돌아온다. 그 길로 집으로 와버린 나는 말자의 일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녀의 일에 매달릴 시간이 없었다. 그 이후 나는 며칠을 허둥거린 끝에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겨우 마쳤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나는 그래도 들여다보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말자네 집으로 간다. 그녀는 대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호되게 몰아세운다. 말자가 인정머리 운운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심정에 이해가 가기에 맞대응은 하지 않는다. 그날 밤일이 궁금하지 않아? 그래, 어떻게 됐어? 나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묻는다. 저 가짜 도자기들은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멱살을 잡았지. 저걸 사고 남은 돈은 어디다 썼느냐고 닥달을 해댔고.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통 입을 열지 않는 거야.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그래, 수상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지. 그랬더니 못 나가서 안달이 난 거야. 그래 좋다, 풀어줬지. 풀어주고는 사람을 붙인 거야. 그랬더니 이놈의 인간한테 여자가 있는 거야. 이놈의 인간이 나를 아주 감쪽같이 속였던 거지. 세상에, 나 또한 뒤통수를 된통 얻어맞은 기분이 돼버린다. 몇 년을 놀며 지냈고 가장 노릇을 못해 기죽어 사는 처지에 여자까지 숨겨두고 있었다니 파렴치한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이 꼴 저 꼴 볼 것 없는 독신이 얼마나 거칠 것 없이 홀가분하냐는 의기가 머리를 쳐든다. 순영아, 나하고 같이 좀 가줘야겠어. 그녀네 집을 알아냈거든. 말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한 말일 테지만 나로서는 영 내키지가 않다. 남편이 숨겨놓은 여자 집을 찾아간다는 건 드자비가 벌어지고도 남을 일이다. 말자가 누군데? 거길 따라가서 내가 뭘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거절해버릴 수도 없고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니다. 제3자가 뭘 어쩌겠어? 그럼 나 혼자 갔다가 그 연놈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야?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 이제 알겠다. 도자기 마을을 갔다 온 이래 지금까지 코빼기도 드밀지 않던 속내를. 제3자라는 말에 말자가 꼬투리를 잡았다 싶은 기세다. 그럼 화투놀이를 하던 그 많은 친구들은 다 어쩌고 왜 하필이면 나냐며 항의하고도 싶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만다. 어쩔 거야? 말자가 다그치고 나오는데 여자한테 눈이 먼 남자이고 보면 현장을 들킨 마당에 마누라한테 어찌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결국 거절을 하지 못해서 말자와 함께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을 앞세워 그 여자가 산다는 곳을 따라가게 된다. 당장 나오지 못해? 이곳은 놀랍게도 얼마 전에 문화재라는 도공을 찾아왔던 그 도예 마을이지 않은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머리가 혼란스럽다. 차에서 내린다. 차는 맨 끝에 머리에 댔고 말자는 틀림없이 두 사람이 방 안에 있을 거라는 청년의 말에 기세등등하게 초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나오란 말이야. 말자의 두 번째 불호령에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웬 소란인가 싶은 표정이다. 30대 중반쯤 됐을까. 짧은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순박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인상의 여자다. 누구신데요?
여자가 의아한 눈길로 묻는다. 이런 뻔뻔스러운 년, 내가 누군지 정녕 몰라? 여자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설 때다. 말자가 덤벼들어 여자의 머리채를 여지없이 낚아채버린다. 그리고는 낚아챈 머리채를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버린다. 왜 이러세요? 나가 떨어진 여자가 놀란 소리를 지른다. 오라버니, 좀 나와보세요. 오라버니? 허 인연 봐라. 누구 앞에서 오라버니야? 말자가 여지없이 쏘아붙이며 여자의 머리채를 다시금 휘어잡곤 발길질을 해댄다. 그때 말자의 남편이 안에서 뛰어나온다.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온 말자의 남편이 아내를 뜯어말린다. 그 순간 말자가 남편의 손등을 물어 뜯어버리는 돌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고 나서는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땅바닥에다 쥐어박으며 가슴, 허리, 다리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짓밟아댄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내의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말자의 남편이 냅다 쏘아붙인다. 물어뜯긴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지만 다급해진 말자의 남편이 여자를 일으켜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저... 미친 듯이 행패를 부리던 말자가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는지 부르르 몸을 떤다. 부르르 떨던 말자가 내 손을 득달같이 낚아채서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그 순간이다. 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감아버리고 만다. 뛰쳐나가버리고 싶지만 움쩍할 수가 없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얼마나 숨 고르기를 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을 떠보는데 온통 천으로 휘감긴 아랫목의 참혹한 물체가 또렷이 잡혀온다. 세상에, 사람인가 짐승인가. 완전히 미쳐 날뛰던 말자도 눈앞의 상황에 어리빠진 모습이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먼. 저 사람은 당신도 알고 있는 대학 동기 동식이요. 물어뜯긴 손등을 수건으로 감싸준 말자 남편이 체념투로 아랫목의 형상을 가리킨다. 두 달 전 동식이네 집에 불이 났소. 그 바람에 부모님, 처자 모두. 동식이만 겨우 목숨을 건진 건데 그러니 어쩌겠소. 다행히 동생이 있어서 이곳으로 왔던 거요. 말자의 남편이 머리 옷매무시 할 것 없이 엉망이 된 여자를 돌아보며 한숨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진즉에 얘기를 했어야지. 말자가 언제 소동을 벌였더냐 싶게 기어드는 소리로 뇌깔인다. 그나마 홀몸이라서 다행이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요? 홀몸이었던가.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홀몸이라서 다행이라니. 아무렇지도 않게 혼잣말로 궁시렁대는 말자의 말에 내가 주제넘게 화제를 돌린다. 응급치료는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퇴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돈벌이를 못하는 주제에 집사람한테 손 벌릴 염치가 있겠습니까? 벌린다고 내놓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당장 돈은 급하고 이 동생 남편이 이곳에서 도자기를 구워내고 있었기에 인간문화재에 그 양반을 팔았던 거요. 그분의 작품이라고 하면 먹혀들 것 같아서. 그 인간문화재 양반이 실제로 술을 좋아하십니다. 다행히 그 말을 고지 들은 집사람이 술값을 후하게 내주어서 그 돈으로 이렇게나마 돌보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형경숙 작가의 작품 두 개를 연달아서 들려드렸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두 작품 모두 현경숙 작가의 초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두 작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박 꽃다발 첫 번째 작품이었죠. 예전엔 아파트든 주택가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3355 어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잡담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쯤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일상이었죠. 오늘 작품 속의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주머니들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좀 우악스러우며 많이 좀 거칠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두질 않아요. 뭐라도 시비를 걸어서 동네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립주택에 살던 할아버지 내외도 그들의 득살에 못 이겨서 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을 내놨다지요. 재밌죠? 얼마나 유세를 떨고 횡포를 부렸으면 이웃들이 이사를 갈 생각을 다 했을까? 그랬으니 그런 트집잡이 아주머니들 눈에 202호 진씨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꼴 같지 않게 보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점잖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진씨 부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하나라도 잡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진씨 부인이 어떤 젊은 남자가 태워다주는 차를 타고 온 것을 보게 된 건데요. 이때다 싶었을 겁니다. 거 봐라, 저 여자 저런 여자였어. 남편 몰래 젊은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고상한 척을 떨어? 그쵸? 그래서 남편에게 알려주러 갔는데 글쎄 그 남편은 한술 더 뜨네요. 그 남자가 운전기사라니. 아이고, 꼴값들 떠네. 차도 없는 작자들이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변명할 걸 변명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몰랐어요. 진씨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들이 실수를 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그것도 TV를 통해서입니다. 진씨 부부는 사실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 보살피는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거기다 그 허접해 보이던 진씨 남편은 글쎄 문교부 국장이라네요. 여기서 문교부란 이름 참 오랜만에 듣죠. 지금은 교육부라고 하죠 아마. 아무튼 네 명은 남편이 문교부 국장이란 말에 그만 껌뻑 기가 죽어버렸는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얼마나 사람 대하는 데에 얄팍한지 바로 알게 됩니다. 문교부 국장이란 말에 정중해진 걸 보면요. 네, 어쨌거나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기분은 좋네요. 동네 왈패들의 제안으로 열게 된 장애인들 점토공예 전시회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말이죠. 예진 덕분에 나머지 3명의 왈패 아주머니들이 조금은 반성들을 하셨으려나?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사람 살맛 나는 행복한 연립단지를 만드는데 좀 힘을 쓰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도자기의 날개 달기였죠. 이 작품은 돈밖에 모르는 말자가 어느 날 지금껏 모은 유명한 도자기 장인으로부터 받은 도자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선보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도자기의 출처를 알아본 즉 남편이 도자기 만드는 인간문화재와 친분이 있어서 그에게 술 대접을 하고서 한 점씩 받아온 거라고 합니다. 하하, 참 이야기 초반인데요. 이 얘기만 들어도 어딘가 냄새가 솔솔 나죠. 사기의 냄새가요. 어느 미친 도공이 술 사줬다고 도자기를, 그것도 상감청장급의 예술품을 줍니까? 이야기가 사기던가 물건이 짝퉁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의심이 팍팍 오죠. 그래서 저는 어찌되나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이 글쎄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이거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감도 안 잡히죠? 이런 작품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뻔히 작가의 의도가 순순히 드러나 버리면 독자로선 재미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여기저기 던져놔야 이게 뭔가 싶은가 하는 의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네, 남편이 바람핀 부분이었죠? 말자씨는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서 남편 뒤를 조용히 캐봅니다. 누가요? 누군 누구겠어요? 말자와 함께 억지로 끌려다니는 친구 순영이겠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가 있다는 그곳에서 처음 보는 여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채워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때 당황한 기색으로 나타난 남편이 그 둘을 뜯어 말려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뭔가 사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실은 남편 친구네 집에 불이 나서 친구를 그의 여동생의 남편이 운영하는 이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오게 된 거고, 그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할 양으로 도자기를 가져다 주고는 자기 아내에겐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인간문화재 양반의 작품이라고 속여야 말자가 술값이라도 넉넉히 줄 거라는 계산에서 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말자는 좀 뻘쭘했을 것 같은데요. 자린고비 아내를 어떤 말로도 설득해낼 수 없었던 남편의 궁여지책에 속은 것이 분하긴 하지만 말자로서도 남편을 탄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지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얘기를 했으면 돈을 줬을까요? 글쎄요.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재밌게 들으셨나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호박꽃다발과 도자기의 날개달기 두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Thank you.